신약성경 400면에 있는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성가대가 아카펠라로 야외 예배 때 쓰시려고 준비했는데 다음에 하십시다마는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주의 은혜 가운데 얼굴을 보시면서 반가운 표정으로 기쁨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2000년에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좀 살펴본 바가 있지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좀 주의할 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간략하게 구분하자면 1장에서 3장이 있고 4장에서 22장으로 구분, 아주 심플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장에서 나머지 22장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영광스러우면서 두려운 환상을 요한이 본 거예요. 장차 될 일이죠. 그것은 대단히 소망입니다. 1장에서 3장은 결국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시록을 대하면 늘 이 4장부터 22장 쪽에 관심을 두죠.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두렵죠. 그러나 사실 이 계시록의 목적은요, 왜 4장부터 22장을 소개하냐면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교회들, 어떤 교회들이요? 저마다의 현실에 놓인 교회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며 믿음 붙들고 사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의 메시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4장부터 22장의 일 관심 갖지 마세요. 이게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이 일곱 교회에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칭찬이 우리에게 책망이 될 수도 있어요. 계시록의 주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전체적인 이 계시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성도는 그 신실하신 주님 붙들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붙들어라. 이게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장차될 일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사실 이게 어렵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실패한 그런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계속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차례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일곱 교회를 각각 보면은 그 일곱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편지를 받는 교회와 편지의 내용으로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그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현실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가정의 현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그 다른 현실 속에 있는 교회의 답이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서로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의 삶의 답이다. 이것을 일곱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죠.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보여준 혹은 그들이 처한 저마다의 독특한 상황들이 우리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하지만 일곱 교회가 가진 모든 상황,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총체적인 모습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만이 아니고 이 일곱 교회의 완전한 교회, 그들의 경험하는 이 세상의 다양함, 그것은 우리의 도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이 오늘을 외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포기하게 하지 않아요. 장래 일을 거기에 묶여서 오늘을 포기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을 성실히 살도록 하는 말씀이 요한의 계시록이에요. 오늘 그 세 번째 교회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요한이 소개하냐면 오늘 제목처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특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왜 그렇게 정의를 했는가?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진 도시적 특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가모는 지난주에 보았던 서머나 거기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60여 킬로 올라가서 다시 내륙 쪽으로 한 15km 정도 들어가면 아주 우뚝 솟아있는 주변의 평지와 한 300m 높이 올라서 있는 구름 위에 서 있는 이 도시예요. 그 자체가 요새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며 이 지형이 가진 특성 때문에 이 로마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이 에베소가 가장 번성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는 그 에베소에 필적할 만큼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전체의 행정을 담당하는 수도였습니다. 이 버가모가 어떤 학자가 재밌는 비유로 하니까 확 가슴에 이해가 와닿는 것은 이 에베소가 뉴욕이라면 버가모는 워싱턴 DC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는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모든 다방면에서 꽃을 피우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철저히 헬라 종교, 그리스 종교 신화 위에 세워져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황제의 신전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나 아테네,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그리고 이 버가모를 지키는 도시의 주신으로서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치유의 신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밖에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의 버가모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우뚝 서 있는 봉우리같이 거기에 성벽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지에서 각양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버가모로 몰려들면서 그 우뚝 솟은 300m를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신의 경지에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 버가모의 총독에게만 주어진 그에게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걸 검의 권세라고 부릅니다. 다른 권세가 아니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예요.
몇몇 안 되는 도시에 주어진 권세죠. 버가모의 총독은 이 검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 행위로서 정치적, 종교적 목적에 아주 기발하게 사용했습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는 자는 이 권세로 사형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이 서머나, 지난주 봤던 서머나에서 황제 숭배가 이렇게 발흥했다면 이 버가모에서는 다시 한번 활짝 황제 숭배가 꽃을 피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인 버가모 교회가 서 있었고 그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검, 권세의 검. 그러니까 이 검의 권세와 대적해서 비교해서 주님의 검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환경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표현이 네가 어디에 있는 줄 안다가 아니고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버가모 교회는 검의 권세가 생명을 위협하고 황제와 여러 그리스 신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이 허락하고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음란, 방탕 그 도시가 그런 정신이 도시를 지배하는 현실 속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평소 주장하고 가지고 있었던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교회론은 다른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이게 성육신이죠. 냄새나고 더럽고 어둡고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구원을 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그리고 가셔요.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내용 중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도 교회를 저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요한이 말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은 세상과 격리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아요. 교회가 거룩하죠. 영광스럽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확인되냐면 세상 안에서 확인돼요. 교회가 세상과 등지고 저 심산 계곡에 초막 짓고 거기에서 교회로 운영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간 좀 표현을 정확히 하자면 보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 교회가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교회로 불러주신 모아주신 하나님이 모아주신 그 영혼들을 살려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토록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존재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섭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절대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예수님이 성육신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세상 법칙대로 정치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확보하고 많은 군중을 모아서 혁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면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냥 그들을 위해 죽어버리십니다. 교회도 세상에 보낸 받은 목적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 법칙과 방식대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득불 세상과 갈등하게 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서 있는 그 세상이 어떤 곳인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버가모가 있는 그 세상을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좌가 있다. 사탄이 거기에 왕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거기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언덕 위에 제우스 신전이 있고 이 아우구스투스의 신전, 성 황제의 신전이 천하를 호령하듯 웅장하게 서 있으면서 온갖 잡신들이, 이방신들이 질비하게 신전들이 서 있으며 성적 타락한 문화가 그 도시를 지배하는 검은 검의 권세와 그 타락의 권세들,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그 교회가 서 있는 곳이 사탄의 권좌가 있고 또 하나의 주님의 표현이 있죠. 거기에 사탄이 산다. 그곳이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다.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이죠. 교회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고 사탄이 돌아다니며 자기의 영역을 관리하고 활동하는 곳. 그 안에 교회가 있다. 얼마나 교회가 그러므로 이 사탄의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탄은 모든 천하가 자기인 것인 양,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인 양 권세를 부리며 자기의 영토를 통치하듯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자기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요 폭력과 위협과 심지어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폭정을 합니다. 결국 그 안에서 교회가 사탄의 세력 앞에 섭니다. 그런 사탄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와 대단히 이질적인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성도의 삶을 유혹하고 회유하고 안 되면 겁박하고 그렇게 해서 달콤한 약속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들과 같이 성도들을 이끌어내어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하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없어도 당신네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그리 그렇게 잘났다고 구별되어 살아가느냐. 그냥 적절히 살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평안하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게 하고요.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는 것처럼 말하게 하고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묶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평안하고 무엇으로 안전하며 무엇으로 기대감에 차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은 그 사탄의 세력에 지금 그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자기 이 권좌를 틀고 자기가 활보하는 이 버가모에 자기와 다른, 자기와 성품이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 중 한 사람인 이 충성스러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교회 안의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서슬퍼런 검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세상 속에 세상의 권력에 맞부딪히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며 말씀하세요. 이렇게 외부적인 위협과 권세에는 잘 부딪혔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회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외부의 권세에 맞섰지만 내부 안에서는 그들 안에 적절히 은밀하게 세속성과 타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등장하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나오죠.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구약의 인물이니까 잘 알겠고 이 니골라는 사실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니골라당이 어떤 존재들인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발람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하면 니골라라라고 말하는데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발람이나 니골라나 그들의 특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거룩성을 훼손하고 그래서 그런 일단의 무리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런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 등장하는데요. 발람은 당시 이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었습니다. 발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점점 모세와 함께 다가갔을 때에 모압 땅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의 그 거대 민족이 자기들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고 발람을 꼬드겨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하게끔 그를 회유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발람은 물질적인 이 뇌물과 또 여러 가지 회유에 넘어가 결국은 그렇게 하죠. 왕 발락에게 여차저차 해서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타락하게 하라라고 하는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립니다. 아름다웠던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한다 하며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고 들어가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몸을 썩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출애굽하고 생존자였던 성인 남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죠. 자, 그 사건에 발람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믿음 있는 자들이 죄악에 빠지도록 달콤한 유혹 속에서 그들의 걸림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박해는 잘 견뎠지만 이 내부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은밀한 타협 속에 괜찮겠지 하는 이 신앙의 안일함으로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라는 교회와는 정말 이질적인 그런 행동과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교회 전체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며 그와 같은 조그마한 죄도 쉽게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뭐 일부 대놓고 우상의 신전에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연 중에 이방 신전에 들어갔고 그 신전에서 신녀와 함께 이렇게 음행을 하면서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늘상 그래왔던 자신들의 이전의 현실을 여전히 유지했었던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잖아. 지금 저 교회 안에 있는 누구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순교까지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은 우리에게 없어.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우리 안에 가장 나쁜 말이 있습니다. 예수 나 안 믿어. 이거 다음으로 나쁜 말은 나 믿음 없어. 이겁니다. 깜짝 놀라시는데 왜 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보셨을 테니까. 표정들이 다들 안 좋으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처럼 위험하고 나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한번 좀 더 심하게 그들의 표현으로 한번 모디파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방신전에서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성적 타락한 그 삶에 자기를 방임했던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예수가 다른 신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뭔가 좀 기쁨도 있고 그 신앙에 빠져들 무렵 여전히 지난날의 자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그쪽으로 유혹하고 오라고 오라고 친구들이 끌어당기는 바람에 몇 번 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개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신전 창기와 몸을 섞었다네. 좀 봐주소. 이해해 주소.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은 자랑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익스큐스도 아니에요. 물론 모두가 처음부터 월등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음 없다는 이 말 한마디로 자기 신앙을 그냥 그 정도로 인정해버리고 거기에 자기의 못남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것은 자랑도 그저 방관할 일도 또 그것이 익스큐스도 될 수 없고 사실 믿음 없는 일은 회개할 일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저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될 문제예요. 회개할 문제예요. 어느 교회든 교인 30%가 일을 합니다. 대개. 예. 뭐 모두 그렇다 그러면 좀 그건 너무 독선적이니까.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 뭐 한 60% 이 성도들은 어떤가? 그냥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각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지 못해서 마지못해 나오는 사람에서부터 이제 좀 신앙이 저 정도면 됐겠다 싶은데도 여전히 이 갈등하고 버티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60% 안에는 다양한, 70%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레인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속한 분들의 위로의 말이 뭐냐면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탄이 회유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것에서 잘 견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탄에게서 무너지는 것은 어느 때냐면 이 고백을 내 입에서 내놓을 때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들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책망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어서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를 그 정도에 두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두는 것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결국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세요. 말씀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살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선과 악을, 그리고 죄와 의를 구별해낼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적절히 세상과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포정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이 포정의 칼이라는 건 아주 유명하죠. 그 백정인데 이 문해군이라는 사람이 왕이 이 포정을 앞에 두고 이 포정이 소를 잡습니다. 근데 이 그 포정의 칼 솜씨, 칼놀림이 예사가 아니에요. 뭐 춤을 추듯이 예술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잘 그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포정이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솜씨 있는 백정은 1년에 한 번 칼을 바꿉니다. 그리고 보통 백정은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꾸는데 나는 이 칼을 19년을 썼습니다. 지금도 방금 간 것처럼 날이 서 있고 이것으로 전혀 문제없이 합니다. 왜 그렇게 이 아마추어 같은 이 백정들이 칼을 자주 바꾸냐면
그들이 소를 가를 때에 칼이 뼈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 칼이 마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이 칼로 지금까지 뼈에 부딪히지 않는 법을 배웠고 익혔고 내 칼이 지나는 동안에는 절대 이 뼈와 근육 사이에 있는 그 틈이 있는데 그 틈보다 내가 가진 칼이 더 가늘어서 뼈에 부딪히지 않고 이두 살을 뼈를 갈라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근육이 힘줄이 있어서 뼈와 연결 얽혀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저는 거기에서 칼을 멈추듯 서서히 눈을 감고 그것을 그리며 칼의 움직임을 서서히 가져가며 정확하게 또 거기서도 분리해냅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진 거죠. 거기에다가 그 칼을 놀릴 줄 아는 실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에는 다른 것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좀그 프로페셔널 해야죠. 말씀을 바꾸고 아닌가 보다 믿음을 넣었다가 또 다른 말씀 주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믿은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삶에서 정확하게 거룩과 세속을 구별해내고 이미 적절히 내 안에 들러붙은 죄악된 현실들을 잘라내고 주님이 원치 않은 생각들 쪼개내고 패턴들, 삶의 습관들 그대로 두지 않고 거기에서 적절히 타협하고 나는 믿음이 없고 신앙의 연륜이 이 정도밖에 없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이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타협을 걷어내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적절히 어우러져 세상의 습관을 허용하게 되면 곧바로 주님의 말씀에 16절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믿음 없습니다. 저 그냥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할래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랍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의 검은 말씀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싸우겠다 하는 대상이 사탄이 아니라 믿음 없는 성도들이랍니다.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오셔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 날카로운 검을 들이대시며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신다.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좀 아니라고 뭐 여기에서 여러분 어느 이단이 와가지고 예수 믿지 말고 내가 전하는 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기 중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따라가거나 혹하실 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시면서 삶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조그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과 타협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옛 습성들을 그대로 두는 것도 참으로 우리에게는 아니 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했던 그것 족합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그것 말고 이제 더 고귀한 가치와 명예로움과 영광스러움으로 우리 할일 많습니다.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되는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아마도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 영의 양식일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는 아마 그 구원의 잔치, 완성된 그 잔치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영생일 거예요. 그러면 흰 돌은 무엇인가? 아마도
제가 지금 아마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확정적인 확실한 어떤 주장들이 없이 여러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흰 돌은 아마도 그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이 초대권일 겁니다. 당시 그들이 그렇게 썼으니까. 그 흰 돌에 선명하게 검은 글씨로 자기 이름이 쓰여질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은 그 흰 돌을 받은 자만이 안다. 그렇게 살벌한 검의 권세 앞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회유와 협박과 또 달콤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명하게 거룩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속된 것들을 잘라내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 오늘의 현실을 이기는 자, 바로 그에게 만나와 흰 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참 많이 베풀었던 스스로의 관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되나 할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성도의 다름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당신의 전부를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에게 전부를 요청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단지 이렇게 주일날 한번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 그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24시간 매일의 그 삶마저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은 여러분의 실력과 의지와 또 성품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 기도하시고 또 삶 속에서 세속성으로부터 늘 유혹받는 여러분의 연약한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거룩성을 지켜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서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사오니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절히 타협하여 세상과 어울러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인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주를 믿은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세상과 이미 결별하였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어우러져 섞여 살아라 라고 하심이 아니고 구별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되게 하시되 그들의 책망이 곧 우리의 책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의 거룩한 교회로 구별되어 주의 말씀에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들고 세상의 성과 속을 구별해내고 내 삶의 거룩과 세속을 구별해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이 곧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하신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사모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과 형편과 처지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